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희 전장님입니다. 오늘은 공수 마을의 횟집에 있는데 바로 저택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나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, 여러분들 고기 이름을 아는 사람 있으면, 제가 답글을 좀 해주세요. 제가 고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, 이거. 이 고기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고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원투를 치게 되면,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제가 이 고기를 모르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답글을 좀 해주세요. 줌을 한번 좀 당겨 보겠습니다. 저기는 지금 자갈마당입니다. 저기가 자갈마당인데 여러분들 가족 동반으로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고 줌을 조금 더 당겨 보겠습니다. 가족 동반으로 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저 위에는 지금 화장실입니다. 저 위에는 화장실이고 이렇게 이 자갈마당에 내려가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.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자, 다른 데로 화면을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제가 공수에 보면은 저기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합니다. 원투로. 저기에서 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그 고기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저 자리 가면 엄청 나와요. 저 자리 가면. 그러니까 이걸 안 잡으려고 내가 지금 여기로 왔는데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봐. 좀 나오네. 고기 이름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렇게 돌리보도 이렇게 지금 요런 데가 가족으로 낚시 참 놀기 좋겠습니다. 이거 원투 치는 데는 찌 낚시도 참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. 요 자리가 되돌아보면은 찌 낚시를 많이 합니다. 오늘 아침에까지만 해도 바람은 많이 불었는데 이제 바람이 조금 차고 있네요. 이래 자리 지금 저 앞으로 나가면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. 바람 때문에 제가 안 되겠습니다. 앞으로는 안 올라갑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 낚시 가족 낚시 해볼게요. 줌을 잠시 조금 당겨볼까요?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지금 저기 보면은 공수마을에 빨간 등대 보이시죠? 빨간 등대 보게 되면은 그 공수소가 산에 지금 저기에서 찌낚시를 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기에도 지금 한참 고등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고등어 소식도 없습니다. 여러분들 고등어와 메갈이의 조항이 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줌을 좀 한번 다 당겨볼까요? 사람들 낚시하고 있는가? 아, 한 사람 낚시하고 있네요. 바로 저 자리가 포인트입니다. 저 자리가 키포인트거든요. 제가 저 자리 가면은 잘 서는데 저 자리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찌 낚시할 때는 저 자리 일찍 안 가면 자리 못 잡습니다. 자, 줌을 놓겠습니다. 여러분들 줌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포인트는 이렇습니다. 오늘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좀 나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서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